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다른 서식지에 살더라도 비슷한 환경이 구축되면 외모 또한 비슷해지는 수렴진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렴진화로 인해 유명한 동물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동물은 짝퉁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동물 또한 고유한 하나의 동물이죠. 이런 수렴진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표범입니다. 구름표범 또는 운표라고 불리우는 이 동물은 표범 재규어와 상당히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무늬는 자세히 보면 무척 다르게 생겼고 구름표범이라는 이름답게 구름 모양의 검은 전박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지만 표범 속과 구름표범 속으로 다른 동물이며 고양이나 살개, 근현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모와 커다란 발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외모를 하고 있는데요. 넓적한 발과 긴 꼬리는 나무 타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줍니다. 사육사품에 안겨있는 모습은 그저 대형 고양이과 맹수의 새끼 같아 보이지만 사냥 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사슴이나 멧돼지, 긴팔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성 동물이기 때문이죠. 영장류 2대장이라고 여겨지는 오랑우탄과 서식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간혹 나무 위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나무 타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기에 한 번은 벌어질 일이 분명합니다. 오랑우탄의 악력은 어지간한 소형 동물의 머리통을 분쇄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몸무게는 80kg에도 육박할 수 있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반면 구름표범은 20kg 정도의 작은 체구를 지닌 동물인데요. 2017년과 2018년 보르네오 오랑우탄이 공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깊은 자상과 같은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성체에 도달하지 못한 수컷과 성체 암컷 개체였다고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처를 분석해본 결과 몸집이 꽤 있는 고양이과 동물에게 공격당한 흔적으로 보여지고 서식하고 있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은 구름표범밖에 없기에 구름표범의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표범따라는 짝퉁 동물로 보이지만 그 전투력만큼은 진짜 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메리카 치타입니다. 미라시노닉스라고 불리우는 이 동물은 아메리카 치타라는 이름이 특이할 따름입니다. 아메리카라면 아프리카와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거대 동물이 넘쳐나던 플라이스토세에 살아가던 동물입니다. 이름이 치타인 것답게 달리기에 특화된 체형을 지녔는데 그 몸이 지금의 치타와 상당히 유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몸집이 치타보다는 상당히 커 70kg 정도의 체구를 지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가지뿔 영양을 잡아먹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했는데 가지뿔 영양은 육상동물 중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이기에 눈 깜짝할 새 도망을 내빼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빤스런에는 가닥이 있는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빠른 달리기 실력을 지녀야 가능한 일이죠. 이름은 치타이지만 퓨마와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보이고 산소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얼굴이 짧아지면 비강이 확대됐고 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두 동물의 외모가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아 지금의 치타는 정말 달리기에 최적화된 진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죠. 유연한 몸은 순간적인 탄력과 와리가리 털며 도망가는 먹잇감을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추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머니 개미핥기입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고 긴 혀로 개미들을 도륙내며 하루에도 수만 마리가량 잡아먹는 개미들의 재앙입니다. 그런 개미핥기는 나무를 부술 수 있는 단단한 발톱을 지녔고 주둥이가 길어 아주 멋같이 생긴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동물도 흰개미를 섭취하는 먹이 섭식에 의해 개미핥기와 상당히 유사한 외모를 하게 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주머니 개미핥기로 이 동물은 다른 포유류와 달리 주머니에 새끼를 품는 유대류 동물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개미핥기 또한 일반적인 개미핥기처럼 긴 혀를 지녔는데 그 길이가 어디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깁니다. 제 것도 깁니다. 딥키스 갈기면 맛 좀 살겠는데요. 어쨌든 흰개미를 먹는 동물들답게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끈적한 타액으로 긴 혀가 덮여있는 점이 있습니다. 생긴 것은 다람쥐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유대류 동물이고 속이 비어있는 나무나 굴에 들어가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한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동물이기에 호주의 많은 동물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동물이니 보호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개미핥기도 그렇고 먹이를 씹어삼킬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흰개미를 짓이길 수 있는 구조로 삼키며 다져넘깁니다. 새끼는 어미의 젖꼭지에부터 살다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어미와 떨어져 살게 되죠. 야생 상태의 개체는 호주의 문제아로 전락한 고양이들에게 끊임없이 잡아먹혀 위험한 상황이 도사립니다. 개미핥기는 단단한 발톱으로 찍이면 인간의 대퇴부 정도는 점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들은 그냥 동네북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수렴진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이지 짝퉁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